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소문 듣고 찾아오고 계시는 우리 목용정 의원님 지지자 응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임세은 식당TV 임세은 사장님하고 다시 방송을 재개합니다. 임세은 사장님 이제 열심히 하셔야죠, 방송. 아, 예, 안녕하세요. 매주 한 두세 번씩 해야죠. 두세 번이요? 예, 오겠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임세은 사장님이랑 방송하게 달라고 난리예요. 예, 뭐 하여튼 이제 저도 그 이제 소속사가 생겨서 시동이키 프로덕션. 네, 그 프로덕션에서 예. 관리를 그 유명한, 제대로 해주시게 되면 예.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시동이키 프로덕션에 네. 박시동 평론가님, 김종대 전 의원님, 호사규지 교수님, 윤성은 영화평론가님, 임세은 소장 극급이에요, 극급. 우와. 연예인급이 돼버린 거예요. 김종대, 호사카, 유지, 네. 윤성은, 박시동. 함께 앉아주셔서. 예. 아이고, 예. 네, 네. 예, 임세은 식당, 임세은 사장님이 적극 응원하는 분이시죠. 자, 여러분, 목영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영정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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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지금은 아직 인사 말씀을 제가 안 시키면 되냐.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분의 귀한 인사 말씀은. 우리 민주당 이번에 당선자 중에 최연소 초선 의원이시고 전영기 의원보단 조금 더 선배인데 그분은 전영기 의원은 재선이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의 혁신과 폐기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들어오실 때 자 인사를 하시는 거라고. 자 안진걸 TV 오 많이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임세은 식당 TV의 예. 오랜만에 생방 들어가지고 예. 사람들이 모를 아니,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벌써 수십 년 왜냐하면. 예. 임세은 소장님이 없이 임세은 식당 TV랑 같이 방송할 때 했거든요. 네. 그럼 다 막 항의하더라. 예. 임업 임이네요. 왜 임세은 소장은 없이 방송을 하냐 하면서 네. 예, 목용정 TV도 지금 여러분 예, 잠시 인사말 듣기 전에 목용정 TV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목용정 TV는 구독자 어떻게 돼요? 아, 벌써 만 명 돌파. 아, 만 명 돌파했습니다. 만 명 돌파하는 거 예, 어려운데. 그렇지 쉽지 예, 않죠. 예. 모두의 목용정. 모두의 목용정 참 좋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어요. 경종. 딸랑딸랑딸랑 종. 이게 그죠?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이름이 참 좋은데 맞아요. 부모님께서 이름을 참 잘 지어주셨습니다. 특히 이 정권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로 목용정님 모두를 위해서 이 정권에게 경종을 울린다. 그래서 목용정 의원님을 주목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TV도 모두 목용정. 그렇죠? 모두 목용정. 이재명 대표님을 좀 벤치마킹한 겁니다. 이재명은 합니다에 그러면 이 두가 될 텐데 예. 목용정은 합니다에서 모두 아 그렇게 네, 그래서 모두 목용정 그런 예. 의미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목용정 TV도 네루미님, 에이밀리김님, 여름님, 블루칩님, 가을님 경종을 올려라. 그다음에 우리 자매 TV 인싸티 TV 인싸티 TV님께서 목용정님 반갑습니다. 벌써 댓글 달아주셨고요. 임세은 식당 TV 열불난 아줏끼리 아줏가리 임세은 사이 화이팅. 예, 열. 우리 안일 TV에서도 지금 뭐 번개 축복사라님 종만이들 강남교 TV 계속 들어오고 계신 다들 일단 보궐선거 투표율을 걱정하고 계시네요. 아, 자 이제 여러분들 상당히 들어오셨으니까 그리고 목용정 TV 모두 목용정 TV 가서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소 1,000명은 늘려드려야지. 아, 저희, 우와. 저희도 좀. 아, 네네네. 너무 센가요? 1,000명 좀 센가? 네, 500명 정도. 최소 100명에서 일단. 100명만 늘려도. 저희도 좀 체면 치레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궐선거 전에 그 마음 너무 잘 알고요. 일단 오늘 이 방송을 지금 복사하셔서 링크를 복사, 여기서 좀 올려서 오랜만에 임세은 식당 TV, 안일 TV 공동 생방송, 그리고 또 정말 민주당이 막
더 나아가 범민주 개혁 진보 세력 희망 오경종 의원이 오셨으니까 좀 보시라고.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분의 그 철학과 비전을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좀 보시라고 좀 홍보도 일제히 좀 해주십시오. 네. 자, 홍보할 시간 드리면서 자 임선생 근황 간단하게 그다음 옥녀원님 인사 말 시킬 거예요. 아니 뭐 저는 거의 똑같죠. 워낙 바쁘시니까. 매일 똑같고 뭐 애들도 돌봐야 되고 사실 지금도 애기 뭐 축구 장에 데려다 주고 또 이렇게 다시 차로 주차했다 다시 오고 뭐 이런 무슨 뭐 관악 동작구의 손흥민이라는 소리 같던데.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의 손흥민이라는 제2의 손흥민이라는 소문이 아드님이. 그러길 바라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선수거든요. 축구 선수. 오. 뭐 이래저래 그런 일들이 좀 있고 또 그냥 월요일부터 쭉 그냥 방송이 아침 저녁으로 있을 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일정 따라가다 보면요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최근에. 네, 많이 힘듭니다. 네.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니까, 네. 이제 멍정님, 본격적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자기소개랑 인사 말씀 네, 길게 하셔도 네. 됩니다. 길게 해도 되나요? 예, 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럼요. 길게 말할 수 있는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국회의원 이번에 초선이고요. 뭐, 다 다른 것보다도 민주당에서 가장 젊은 의원입니다. 아, 아니구나. 전용기 의원님이 계시구나. 초선 중에 가장 젊은 의원입니다. 이번에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 뛰어들었고요. 단순히 제가 청년위원장 되겠다를 넘어서서 민주당이 좀 더 젊은 당이 되자. 단순히 나이가 어린 젊은 당 말고, 진짜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사고가 젊은 그런 정당을 만들어보자. 이미지 자체도 한번 더 젊게 만들어보자. 거기에 좀 앞장서고자 한번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박수! 오늘 우리 몽명님 아주 귀하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을TV, 임생식당TV 스튜디오 오셨는데요. 제가 출연료로 임생식당으로 오세요. 임생선생님 책. 어때요? 요즘 아, 뭐 예, 예. 판매. 부진합니다, 여러분. 아니, 한강 작가님 책으로 아하.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아. 약간 누가 열권 누가 사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열권 샀다고. 팬들이 예 네, 그런 거 매우 환영합니다. 출판사에서 연락 왔는데 열 몇 권 누가 샀다고 불쌍하니까 막 요즘 예. 한강 작가님 책이 재고가 없다고 예. 하는데 이 책부터 먼저 보시죠. 맞습니다. 네, 재고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알려드리잖아요. 보세요, 자 임세훈 소장님의 임세식단 오세요. 그다음에 저희 두 번째 책 대한경제붕의 한강 책을 주문하실 때 한 달 정도 걸려요. 어차피 올라오면. 이 책들을 같이 주문해서 네, 먼저 네. 이 책들을 일주일 안에 받으셔갖고 읽고 보고 아이고 좋네 할 때 이제 한강책이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소년이 온다나 채식자 같은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아이가 우리 한강 작가님 책은 네. 워낙 또 심오하기 때문에 네. 사전에 이게 약간 말랑말랑한 그렇죠. 책을 읽으시면서 머리를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게 필요하죠. 머리를 좀 네. 경쾌하게 놓으신 다음에 네. 특히 소년이 온다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소년이 온다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명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세계 시민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임승선님은 모경정 의원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제가 되게 오랜 인연이 네, 인연이 있어요. 있고 또 네. 건강한 서로 응원하는 아, 좋은 관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네. 마십시오. 아니요, 안 놀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경정 의원님이 저를 누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 그런가요? 예. 놀라는 포인트가 뭔지를 아, 네. 제가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누나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예, 아마 이제 경기도에서 청년 비서관 아마 수백 대 일을 통해서 이제 공모로 뽑힌 그 당시 대단하셨죠, 청년 비서관이었고 네. 저는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청년 소통 정책관이라서 청년 관련된 일을 이제 저는 청와대에서 했었고 우리 모경정 의원님은 경기도에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10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와 106대 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비서관으로 일을 하는데 맞아요. 당시 청와대에는 임세은 우리 선배님 누나가 계셨다가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다가가기 어려웠죠. 워낙 전국구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면서 워낙 업무가 바쁘시니까 전 경기도에서 이렇게 돌지만 이분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뵐 기회도 많이 없었거니와 제가 동경의 대상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 야, 이거 굉장히 훈훈합니다. 네. 그럼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어, 오래됐죠. 청와대 청년정책관, 네. 경기도 청년비서관. 네. 굉장히 느낌이 좋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보궐선거 투표율이 너무 낮다고. 아, 그래서 네. 임진수님도 오늘 교육감 서울 교육감 선거를 하고 오신 네, 것 같고, 예, 그렇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정근식 후보님 유세 차량이랑.
후보님이가 후보님이랑 찍은 사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후보님 유세차. 유세 차량을 혼자 흠모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군요. 아니 그 지인이랑 저녁 먹으러 가는데 딱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찍어서 제가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저희 보궐선거 관심도 이제 가져주시지만 전국위원장 선거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네. 두 가지 관심을 제가 호소드립니다. 전국 청년위원장, 전국 노인위원장, 또 전국 대학생위원장 선거, 여성위원장까지. 여성위원장. 아, 소상공인위원장, 을지로위원장까지. 아. 8개죠? 네네. 장애인위원장. 오, 장애인위원 맞습니다. 장애인위원도 경선이에요. 거기 후보가 5분이에요. 예, 유명한 장애인운동가들 서미아 의원님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위원 선거도 지금 4분이 나오셨잖아요. 다들 훌륭한 분들인데, 저번에 노승철호님하고 젊은 유튜브들 방송한 거 제가 우리 안녕 TV도 이렇게 소개 차원에서 연대와 응원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송출해 드렸고요. 오영종님 직접 한번 오시겠다 해서 왜냐하면 또 임세현 소장은 깊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또 후배 의원님이도 해갖고 저도 오신다니까 좀 설레더라고요. 어쨌든 벌써 저희도 늙어가고 있는데 아 30대 젊은 피랑 방송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2주 전에 가볍게 한 잔을 했죠. 아 지역 경제 살렸군요 또. 그렇죠. 네. 동네 경제 살리고 그 목영정 지역 가서 그 지역 가볍게 자기... 하면 안 된다니까 1차, 2차, 3차, 4차 무겁게 해서 그 지역도 이제 자유 경제 사방 팔방 살려야 돼. 한 군데만 힘 몰아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의기투합을 했죠. 화이팅 하자. 이러고 제가 진짜 잘 부탁드린다고 머리 받고 예. 별 말씀은 절대 자,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보궐선거. 특히 목영정 의원님께서도 막 지원도 가시고 그랬잖아요. 지금 지금 국정감사하랴, 청년위원장 선거하랴, 지역구의 주민들과 소통하랴, 또 대표님과 함께 보궐선거 지원. 그 이야기 먼저 가볍게 시작하시면. 예. 지금 방금 뭐 교육감 선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4개의 네. 구청장 군수 선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그중에서도 저희 제가 있는 지역구 옆에 있는 강화 군수 선거에 마지막까지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투표장에 안 가신 분들 있으면 꼭 투표장에 가셔야 됩니다. 금정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영광군수 선거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네.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사고를 치려면 강화군수 선거에서 사고를 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네, 투표율이 관건인데 낮나요 많이? 많이 낮진 않지만 그래도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아직 우리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아직 안 가신 분들 그리고 강화에 혹시 가족이 계시거나 친지가 계신 분들은 꼭 전화해서 투표장으로 가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네 강화 곡성 영광 네, 강화가 금정! 이제 강화가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세가 워낙 센 곳이다 보니까 예. 이제 좀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도 아마도 이제 우리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이 오만 실상들을 보고 분노해서 이제 가셨을 거고 오히려 약간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약간 창피해서 아 내가 투표를 하러 가야 되나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희망을, 없는 네, 상황들이 벌어졌고 저도 아까 유세차 이야기하셨는데 금정구에 가서도 유세차 타서 한 시간 거의 한 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돌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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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도 분위기 진짜 좋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범어사 쪽 좀 아무래도 연령층이 조금 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쪽인데 다들 막 나와가지고 손 흔들어 주시고 되게 분위기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 경남 주민들이 이렇다고 그래서 저번 총선 때 확 심판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좀 애매해가지고 네. 심판을 덜해 드렸는데. 네. 이놈들이 아주 난리 더 상황이 악화되고 더 나빠지고 완전히 김건희 왕국인 게 더 밝혀지니까 네. 그때 해피는 또 명태균 씨나 강현희 씨 다 부산 경남 분들이잖아요. 창원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참에 아주 혼내주자는 여론이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저도 경북 영주에 지난 토요일 날 집회를 했는데 윤석열 탄핵 퇴진 집회인데 그 가장 보수적인 동네인데 500명 가까이 모였고 행진은 아는데 시민들이 박수 영주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는 호사를 노렸냐. 박수 보내주고 막 사진 찍어주고 호응해 주니까 막 3층 사는 사람들이 문 열고 아 날씨 뭐라고 해야 돼. 영주분들이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이 한 뭐 100여 명 있고 영주분들이 한 2, 300명 있었는데 영주분들 많이 이런 영주 민주당분들 많이 왔거든요. 이런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자, 보궐선거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저희 전국위원회 선거도 우리 당원분들 계시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후보분들 한 분씩 다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목영정 후보는 좀 더 잘 살펴봐 달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 보궐선거가 있어서 네. 제가 선거 중임을 좀 많이 못 밝히고 안 밝힌 것도 있어요. 네. 우리 당의 승리가 일단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만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더 격하게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격하게 네, 오늘 좋습니다. 저녁에 완벽하게 승리해서 네. 윤석열 김건희 정권 정말 제2의 심판 불같은 심판 여러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널리 좀 이 방송 보면서 이 방송 링크 함께 보내면서 이 방송도 보면서 보궐선거 투표장 나가자 서울 강화 금정 곡성 영광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청년연연 선거 우리 전국연연 선거 관심 가지고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네. 그 나올 만한 분이 나왔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청년연연 선거 나오시게 됐는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건데요. 네. 다른 또 청년 정치인 훌륭한 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사실 청년연장 선거에 이번에 안 나오려고 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추천도 해주셨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도 해주시고 네. 했는데 아직 제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생각도 있었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스스로에 대한 제 자기 평가를 좀 많이 해보다 보니까 지금 나서는 게 아무래도 제 능력치를 최대한 많이 당에 헌신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당 전체에서 특히 이 청년이 차지하는 하나의 파이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이 청년 파이를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이 크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파이를 맛있게 만들어야 다음 지방선거나 그다음 대선 때 그 맛있는 파이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요즘 흑백 요리사가 유행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하게 잘 익혀보겠습니다. 아 이분하네. 네. 이분하게. 아 이분하게. 현명하게. 밈이에요 밈. 아 죄송합니다. 안 맞죠? 확실히 저는 청년연장 후보님하고 방송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임생 소장이 이끌어주십시오. 네. 더욱이 유권자시잖아요. 그럼요. 아직 민주당 청년위원회 규정상은 청년이시죠? 네, 뭐 사실 제가 저도 사실 어디서 막 나가라고 그랬어 이번에 청년연장 선거를 여기저기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기사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기사 나서 기자들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뭐 일단 제가 일단 저는 시간이 일단 없기도 하고 딱 생각해봤더니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청년이 우리 당 기준 청년인 건 맞는데 어디 사회에 나가서 청년이라 하기엔 좀 민망한 느낌이 들어서 그 민망한 마음으로 청년위원장을 한다면 좀 내가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더 좋은 후보를 내가 응원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모경준 의원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임진 소장님 영원한 청년이시죠. 저번에 우리 무슨 청년. 집회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학생 그랬잖아요. 진짜로 학생 티가 난다고. 네, 정말 이거 실화예요. 제가 뻥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모 의원님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되게 어려 보여요. 애기 같아요, 약간. 제 이 네. 얼굴이 고등학교 때부터였으니까 아. 나이가 얼굴을 역전하고 있습니다. 네, 골든 네. 크로스 일어납니다. 네. 어느 날. 네. 이분하게 아 예 배우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흑백 요리사들 다 보셨나봐요. 네, 다 봤죠. 와, 벌써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백렬이잖아요. 아직도 저는 미스터 션샤인도 이제서 20분가 보고 있어요. 너무 길, 너무 아름다운 드라마인데 꼭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막 한 달에 한 번씩 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러브가 무엇이요? 아 이제 그 거기 지나갔어요. 거기 지나갔어요. 그 언제적 얘기야. 그 두 사람은 근데 진짜 여러분 나 너무 웃긴 게 그 두 사람은 아직 손도 안 잡았어요. 아... 왜 포옹도 안 해요? 나중에 손 잡습니다. 와, 그 긴 예관장 묵게? 일본 갈 때 손잡고 가요, 부부 행사에서. 아, 그렇군요. 나 너무 슬픈가? 예. 아니. 아무튼, 미터 션샤인도 봐주시고, 흑백 요리사 봐주시고, 저, 주요 그러면 그래도 뭐, 이렇게 나오실 때, 주요 공약이라든지, 또 뭐, 주요 비전, 주요 정책도 있으실 때고, 또, 이렇게 캠프를 구성하는 주요 또 멤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캠프를 좀 한번 소개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용정의 청년의 비전은 뭐, 어쨌든 청년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네. 민당에서. 또 2030이 그동안 홍준표나 이준석한테 좀 속으신 면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우리가 다시 모시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용종이 그리는 그런 비전 공약 이런 거 요건 좀 길게 설명하시다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비전은 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비유를 맛있는 파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일단 확장성이 있는 청년위원회, 확장성이 있는 민주당을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뭐 일각의 언론에서는 다음 대선을 벌써 뭐 준비하는 게 아니냐, 민주당이 벌써부터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걸 넘어서서요. 수권 정당이라면 항상 대중으로부터 어떤 대중의 삶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청년위원회가 과연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를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확장성을 가진 청년위원회를 좀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 공약을 뭐 공약이라고 하면 공약인데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는 당원 주권 시대에 과연 당원들이 얼마나 정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자기는 뭐 정치에 출마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이 이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정치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 목소리, 정책들이 모인 하나의 청년 정책 광장을 만들어보자라는 게 첫 번째 제 계획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도 선출직이고 수많은 많은 기초의원님들, 광역의원님들 정치를 꿈꾸는 흔히 말하는 이제 선수로서 뛰는 플레이어로서 뛰는 분들이 많아요. 내 당의 그 훌륭한 재원들이 과연 그분들이 빛을 잘 보고 있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당의 재원으로서 당의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게 청년 정치 사관학교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청년위원회 출신이라고 하면 또는 청년위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뭐 선배 정치인이 보더라도 어떤 국민들이 보더라도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품질 보증 같은 정치 사관학교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제 두 번째 공약입니다. 근데 정치 사관학교. 이 청년 정책 광장하고 청년 정치 사관학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냥 청년자를 떼고 그냥 정치인으로서도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 또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정돈되어 있는 정책 광장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일반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내 이야기가 정치인들이 해주네 내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어딘가 가서 뭐 상임위에서 장관한테 질문하고 지역에서는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질문을 하네 내 이야기가 이렇게 투영되고 있구나 이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전체적 공약을 세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청년위원회를 제가 맡을 수 있게 된다면은 단순히 뭐 청년에서 45세 이하의 이야기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주제별로 좀 모아보고자 해요. 방금 우리 임세윤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죠? 임세윤 누나도 방금 아이 이제 육아 관련해서 네.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육아라는 거는 단순히 나이로만 나눠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40대 초반도 30대 후반도 20대 후반도 육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청년 정책을 나이로만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기본법은 34세까지가 청년입니다. 37세에 육아를 하는 사람은 청년 혜택을 못 받고 34세 이하의 한 30세 정도의 육아를 하는 사람은 청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좀 전 불합리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모아보자. 뭐 육아면 육아, 아니면 자산 모으기면 자산 모으기, 집구하기면 집구하기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야 나이와는 상관없이 진짜 이 시대에 이 또래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실질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요. 캠프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청년 자원들이 뿔뿔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서 정말 열심히 잘 버텨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제 새롭게 본인들의 이야기를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조화롭게 하려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모경종이 청년연장이 되면은 뭐 한바탕 다 뭐 물갈이가 될 것이다. 어디 물갈이 할 때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그 우려를 낳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저는 뭐 어디를 이긴다, 어디를 뭐 제거한다 이런 거 절대 생각이 없고 다만 지금 2024년 이 시점에 필요한 청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 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전부터 해오신 분들의 목소리도 잘 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새롭게 등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잘 모아야 될 것인데 제가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양
축을 잘 조화롭게 또는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 청년비서관 할 때부터 좀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아와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 있습니다. 와, 이거 박수 한번 또 한 번. 와, 확장성, 그리고 청년 정치 사관학교, 그 다음에 청년 정책 확장,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청년 하면 2030, 옛날에 2030 보통 청년을 그랬는데, 사실은 3040이 핵심 청년 아닌가요? 요즘에는 분위기가. 왜냐면 육아도 제일 많이 하고, 40대부터는 또 부모님을 또 이렇게 책임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청년 연령도 좀 확대되고, 우리 민주당 이미 45세까지인데, 너무 오히려 45세는 좀 청년이 아닌 느낌이 들지만, 30두반은 딱 봐도 청년인데. 그러니까, 아쉬운 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저도 청년 소통 정책관 할 때, 그때 청년 기본법도 만들고, 시행령도 만들고, 뭐 청년의 날도 제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채로운 일들이. 근데 이제, 이 청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도 근본적으로 고민했는데, 과연 이게 나이가 맞는가가, 그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때는 뭐 39살까지 해야 된다. 29살까지 해야 된다. 34살까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중간인 34살로 갔어요. 34살. 근데 이게 너무 기계적이잖아. 그럼 35은 청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모경준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주제별로 각각 갖고 있는 그런 아젠다나 이런 살 일상생활 있는 것들이 나눠지는 거. 그게 저는 청년이라 보고 그게 뭐 50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60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정책을 잘 만들어 연령으로도 39살까지는 청년인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또 100세 시대인데 2030 40대 초반까지는 실제 다니는 것도 봐도 굉장히 트렌드에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있는 개념이 이제 나이로 하는 거, 아까 나이로 하는 것에 대한 한계성을 우리가 느끼니까 첫 번째는 아까 주제별로 모이자 했지만 두 번째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거는 연대생으로 모여보자. 예를 들어서 80년대생은 2024년에도 80년대생이고요. 2034년에도 80년대생입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살아온 인생,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지금 서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그대로 들어가려면 단순히 변해가는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본인이 태어난 연대생으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선이라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386, 586 이렇게 선배들 계신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정치의 어떤 세력화가 되어 있었다. 완전히 그렇게 세력에 성공하신 분들이죠. 뭐 해, 그렇죠. 이렇게 나이 앞달. 그게 몇 살인지를 떠나서 몇 년도생인지 또는 몇 학번인지를 기준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세대를 아예 교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구성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몇 년대생이신지를 좀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더 아까 제가 말한 주제가 하나의 X축이라고 하면 이런 몇 년대생을 기준으로 한다 하나의 Y축으로 해서 촘촘하게 그물망이 잘 형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임선수님 청년위원회 옛날에 부위원장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운영위원인지 이현주 의원님이 이현주 의원님이 청년위원회 때 부위원장이었던가 운영위원가 계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우리 당에 그 청년 활동을 제가 오래 했어요. 10년 넘게 했으니까 항상 지금까지 청년이니까 항상 뭐 보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어떤 청년위원회 생각하면 뭘 이렇게 뭐가 아쉽다거나 그런 것 좀 이렇게 모경종 후보님에게 또 조언이라든지 제안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 당원들이 그동안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금 개선됐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항상 이거더라고요. 말로만 선거 때만 딱 잠깐 청년 앞에 놓고 간판처럼 당이 그런다는 거죠. 당이. 네, 당에서 네. 그래 놓고 나중에는 정작 이제 청년들이 뭔가 준비를 하고 실제적으로 뭔가 참여하려고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청년들 항상 의자 나르고 뭐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쓰임이었지 실제 중요한 결정사항에서는 늘 빠져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아 저도 사실 할 말 많은 게 당원 당규에 이번에도 청년 신인은 현역이랑 붙으면 경선 원칙이라 돼 있잖아요. 전 그걸 믿고 했는데 근데 뭐야 잘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억울하지 않게 해라. 그건 청년이요. 민주당도 그렇고 청년회도 정말 더 그 원칙을 새기고 그렇죠. 다지고 확장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더 많은 청년들이 국회로 왔을 텐데 네, 아직도 20대 30대 국회의원 여러분 너무 없어요. 2030은 이렇게 많은데 사실 30, 40대가 이제 나이가 자리한 포션이 크잖아요. 우리 전체 인구 구성에서도. 그런데 실제 이제 국회의원이나 당에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 포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여기도 허들이 아직은 여전히 높은 지점이 있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 너무 사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영정 의원님하고 임세윤 선생님 이야기가 참 듣기 좋고요. 의원님 또 하나 더 여쭤본다면 이렇게 선거운동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국정감사 하셔야죠. 그러게. 아까도 보궐선거 지원도 나가셔야죠. 또 인천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의 지역도 챙기셔야죠. 강화군도 챙겨야죠. 부산도 가고 영광도 걱정돼서 가봤을 것 같은데 영광 걱정도 가보고 영광에서도 마이크 한번 잡았죠. 그러니까요. 아. 어떻게 청년 선거운동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제대로 지금 못한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 가서 그렇죠. 예. 어디 가서 엄살을 피울 수가 없는 게요. 예. 제가 만약에 국정감사 때문에 이 청년연장 선거에 소홀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 거 싶지도 않고 반대로 예. 청년연장 선거를 한다고 국정감사에 소홀히 한다라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뭐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니까 3시였나? 새벽 3시. 와. 어제가 아니군요. 오늘이군요. 오늘이네요. 야, 오늘이네, 오늘. 애기도 어리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아니요. 네. 다른 사람 얘기죠. 그럼. 예, 어떤 사람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아, 다릅니다, 다른 청년연장 후보에 대한 관심 있었던 거군요. 아기가 있는. 드러났네, 걸렸네. 아기가 있는 분 있긴 한데. 잠깐만, 어떤 분이 아기 어렸다고. 있는데, 그랬는데. 있는 아기 어린 후보 있죠. 우리 구봉기 후보님. 아, 그 친구가 아기 어리고. 다. 누나. 네, 좀 헷갈려서 누나. 아니, 그 누구냐, 성민이가 아기 어렸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고성민이가. 우리 고성민 전 청년정책연구소장님은 왜. 아, 성민이가, 네. 아, 누나, 그 경종이 애기도 어려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고성민 청년정책연구소장 저를 만났거든요. 네. 이제 지역경제를 많이 살리셨더라고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살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그 와중에 가시면서 형님 대리 불러주세요. 대리 불러드렸는데 네. 가시면서 청년위원장은 목용종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하네요. 근데 그분 참 멋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캠프에 멋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 캠프에 그러니까 결혼은 난 결혼하시고 장모님 댁이 거기 또 인천이라고 네, 빨리 알잖아. 성민이가 애기 어리다 그랬어.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온라인에 위력이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온라인. 제가 경선할 때도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선할 때도 그리고 본선 선거 때도 온라인 콘텐츠나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힘을 믿고 있고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뭐 열심히 아직은 뭐 부족함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청년 당원들은 이게 온라인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럼요. 아마 그게 가장 큰 선거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총령님께서는 임세윤 식당TV에서 관악구의 자랑 민주진영의 꽃, 임세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여성 꽃으로 비유하면 이제 그것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해요. 난 불꽃이 되겠다. 아, 네. 민주진영의 불꽃입니다. 불꽃이 멋있습니다. 아무튼, 목영종 TV에 많이들 들어오시네. 앞으로 저 의원님 그거 네. 라이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세면 앞으로 막 몇백 명, 몇천 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청년연구 후보 네 분 다 훌륭하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 분들이고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경쟁하고 선의 경쟁하신 모습도 보기 좋은데 혹시 목영정 의원님 되신다면 임세은 TV랑 목영정 TV랑 안재근 TV랑 한 뭐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공동 라이브도 하고 좋죠. 저번에 정준호 의원님도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아, 그럼요. 정준호 TV에도 한번 했는데 분위기 좋았어요. 정준호 의원이 저랑 동갑내기 후보실을 와갖고 몇 천 명 봤어요. 우와. 저희랑 같이 라이브 해봐야 돼요. 약간 정준호 의원님이랑 이미지 약간 비슷 좀 통통하고 약간 곰돌이상 두 분 다 인상 좋고 인상이 좋고 약간 그 뭐랄까 착하게 생겼고 공부도 좀 잘했을 것 같고 약간 엘리트 느낌도 있어요. 실제로 정준호 의원님 그 당시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때 엄청 욕 먹긴 했지만 수능 만점이라고 뭐 그분이 4년 전에 공관위원 제가 공관위원인데 그 있잖아요 들어올 때부터 몸에 수능 만점 정준호입니다 하고 돌아갔고 그때 공관위원들이 그거 역효과 나지 않을까요? 욕 엄청 했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원래 봤더라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저랑만 더 친했으면 너무 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했을 텐데. 아,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목영정 TV, 임세식당 TV, 인싸 TV 다들 아주 활기차게 채팅 달아주고 계시고 안익을 TV도 마찬가지고요. 예, 계속 이렇게 이야기 해 나가면 뭐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거고 지금 국감. 오늘 새벽 3시 들어간 거 이런 것도 정말 고달프지만 참 보람찬 에피소드이기도 할 텐데 얼마 전에 국감에서 저쪽 상대당 국민의힘 쪽 약간 제압하는 거 화면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아, 국감 돌심한 네,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국감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네.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국감 오늘은 이제 제가
운영위에 참석을 하고 왔어요. 국감은 아니고 국감 증인을 위한 전체 회의를 하고 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여당 의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네. 제가 웬만하면 나이도 솔직히 젊은 편이고 그리고 그래서 조용히 있는 편인데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왔습니다. 뭐 잘하셨어요. 네. 지를 때 질러야 돼요. 예의는 지켜도 네. 언성은 좀 높여도 돼요. 그, 절대 네. 반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말은 반말 되게 잘해. 이번에 그 박정훈 있죠. 박정훈. 네. 그 사람 젊은데 반말하더라고 막. 최민희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한테 그때 뭐라 그랬지? 우리는 반말을 이바요? 이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어제는 저희가 서울경찰청 행안이 서울경찰청 네. 국감이었는데 새벽 1시 반까지인가 네, 40분까지 했다고 그때, 들었어요. 그랬는데 보통 질문을 뭐 7분, 5분, 3분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제는 5분 하고 3분짜리 질문하고 그러고 끝나려고 했는데 상대당 국민의힘 당의 한 분께서 뭔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좀 항의성으로 이럴 거면 더 합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땡큐인데 우리는 더 하고 싶죠. 우리는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네.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은 가셔버렸어요.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실력 잠깐 정해했다가 다시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집단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아 제가 이박 아니라 그거였다. 지가 뭔데 이거에서 지가 뭔데. 아. 그래서 제가 쥐 이러니까 아 쥐는 제가 자기 국문과 나왔는데 쥐는 상대 존중해 주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김건희를 실드 치는데 아니 그거 말고 법사위인가에서 거기서 그때 정청래 위원장이 뭐 나가라 서 있어라 이런 얘기 하니까 뭐 무슨 의원님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나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쥐가 뭔데 뭐 이렇게 얘기가. 어이구. 근데 그 지금 참 다 들려요. 네. 뭐 그러니까요. 그럼 근데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쥐가 뭘 한다고 무시하네 사람 뭐. 그것도 존댓말을 한번 우겨보지 뭐. 이제 국민의힘 지금 굉장한 대원들은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 한기호 의원 네. 성일종 위원장한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맞아 봤어요. 최민희 위원장처럼 왜 못해요? 정청래 위원장 반이라도 하세요. 나이 뭐지? 왜 갑자기 자중질환을? 그러니까 예. 당 옮기고 싶으신가 제가 봅니다. 목소리가 큰 걸로 또 행안위에서 유명해요. 아~ 제 이제 왼쪽 자리 앉으신 분이 김성혜 의원님이신데 아~ 김성혜 의원님하고 저하고 목소리 큰 걸로 유명해서 김성혜 의원님도 이번에 되게 조용조용하신데 진실과 하의 위원장한테 네. 소년연다 책까지 들고 흔들었으면 좋았는데 아무튼간 위원장 5.18 아직도 북한군 했다 생각하느냐? 북한군은 개반했죠. 그러면 북한은요? 북한은 근데 개배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성희 위원장이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고.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거기까지 보신 거죠?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다음 질의가 저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어서 다시 했죠.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북한 개입했다는 게 말이 되냐. 내 부모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시기에 5.18 시기에 광주에 있었는데 네. 그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북한 개입돼가지고 했다는 소리냐.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속으로 그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일지언정 가지고 있더라도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온당한 지금 처신이냐. 그렇죠. 본인이 아무리 그런 생각 갖고 있더라도 국회에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좀 지적을 했고요. 네. 근데 앞에 워낙 김성희 의원님이 세게 말씀하셔서 제 건 잘리고 앞에 거 맞다. 그래서 딱 원래 마이크가 5분이나 이제 시간이 되면 끊기거든요. 그럼 저랑 김성희 의원님은 그 시간 끝나고 크게 말해야 저 멀리 있는 마이크라도 목소리가 들리죠. 들어가니까 에. 더 크게 해요. 에. 그럼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아 시끄러워 이래요. 너무 더 크게 하니까. 너무 크게 하니까. 참 잘했습니다. 우리 목요일용 TV에 검단의 희망, 수미님께서 목영정 화이트, 안드레아 파크님 검단의 희망, 감사합니다. 청산.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지역 주민분이 많이 들어오신 네. 것 같아요. 경문이님, 스카이님, 코코아님, 수미님, 안드레아 파크님, 청산유호님, 아동이님, 목영정 최고, 감사합니다. 전국청년 목영정, 코코아님, 젊은 피에게 열정 아주 잘 보고 있어요. 멋져요. 박치님께서도 맞아요. 동그라미. 열정은, 팬이 상당히 이게 그 채팅창 보면, 실제로 팬들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형성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제가 지역분들이 제가 많이 들어와 계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는 제가 청년위원장 선거를 나가고 있습니다를 최대한 많이 안 알리고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지역 챙겨야 되는데 저거 하느라고 못 챙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대신에 얼마 전에 뭐 저희 지역에 버스 노선도 새로 생기고 그리고 뭐
행안부 장관 만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제가 국감 때 일일일 검단 질의 비슷하게 합니다. 아. 근데 단순히 검단의 민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검단 이야기인데 전국적인 이야기죠. 공통되는 이야기를. 그걸 꼭 이야기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내요. 어제는 뭐 오세훈 시장한테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답변을 좀 받아낸 것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검단 화이팅. 아, 좋습니다. 그 고향은 그럼 아까 어머니 아버지 광주 얘기하셨는데 네네. 광주에서 네,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또 학교는 또 전주에서 다니시고 아~ 또 인천에 살고 계시고 저는 이런 분들이 좋더라고요. 전국 각 곳곳하고 많은 인연이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고통과 애환의 역사를 아는 그렇죠. 분들이 정치 조금 더 통합적으로도 또 이렇게 균형감각 갖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뻔한 얘기지만 국정감사랑 같이 하고 그 보궐선거 함께 하려니까 진짜 청년연선거 집중 못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어려움이 있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집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워낙 젊으니까 이게 멀티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느껴져요. 능력자라는 게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확 느껴져요. 그 능력이 부족하면 이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 꼭 흠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분에게는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같이 해야 되면 그게 딸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우리 내공이 좀 있으니까 근데 능력자예요. 다방면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임선장님 6분 남으셨어요. 6시에는 이제 가셔야 돼요. 늦어도 6시 5분에 그렇죠,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임소장님 물어보시면 물어보시고 저기 최근에 가장 주목하는 이슈가 한두 가지 있다면 제가 일단 먼저 하나 물어볼 때 임소장님도 궁금한 거 뭐 또 두 분이서 토크도 하세요. 두 분 나중에 두 분만 방송하세요. 저는 빠져야겠어 보니까. 아 그래요? 아니 두 분이 딱 맞아.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임모 토크 또는 모임 토크를 하세요. 모임 토크. 모임 좋다. 민영 청년 다 모임 토크. 모임 토크. 뭐, 구경명이세요. 최근에 직전이신 뭐예요? 우리, 진짜 이재명 대표님 너무 짠해가지고, 또 어제도 재판받고, 재판 그럼 저는. 괴롭힘입니다, 이건 괴롭힘. 저는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과 정치검찰 놈들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차마 노미란 표현을 쓸 수 없고, 헌법기관을 안 쓰시겠지만, 저는 자유로운 용어니까 씁니다. 요놈들 인간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일단 이름도 하고 오늘 아까 제가 운영이 참석하고 왔댔잖아요. 네. 여당 의원 한 분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김건희 방탄이다. 김건희 방탄. 무조건 이재명 뭐 무슨 질문해도 그냥 이재명 방탄이야. 절대 반대 절대 반대. 그러니까 이 맥락이 증인 채택을 하는데 저 우리 민주당에서 증인을 신청한 사람들이 이게 결국 이재명 방탄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방탄은 무슨 방탄이냐 이미 일주일에 세 번 넘게 재판받고 있고 그러니까. 수사 받을 대로 받고 있고 지금도 수사 받고 네. 있고 그런데 무슨 방탄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탄이 뭐가 있느냐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증인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저쪽에서 내놓은 증인 신청 명단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 아들 그다음 뭐 사위 아이고 아니 가족 모임 아니야 국회에서 전 정권, 지금 2024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시기이고 그런 증인 채택을 하는 시기인데 아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명 하는 거 자체가 조금은 여당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 제가 여당을 위해서 지금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그것보다요. 빨리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꼬집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는 길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살 길이죠. 네, 저도 하나 조언을 드리면요. 기승전명 하세요. 명태균으로. 이재명 말고.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카톡에 하면 아주 명석하신 분인데 네. 그 이 자기를 이용해 먹고 악용해 먹고 버리려고 하는 이 극우 보수세력에 대한 분노가 커졌더라고요. 또 온갖 모독을 막 당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막 모욕을 당하니까 우리 임세현 소장님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세요. 근데 네. 저희는 저랑도 문자 그런 주고 입장이에요. 네. 뭐냐면 저희들한테 뭐 정보를 빼달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잘못한 게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처벌받을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가장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종의 공익제보자 지가 일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든 민생경제연구소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민주당에 많이 연락이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자기가 비판했던. 이거는 민생경제연구소는 그동안 많은 공익제보를 함께 왔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네. 적극 저희가 대변해드리고 옹호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랑 네. 어제도 통화하셨으니까. 아, 그냥 연락 주시면 예, 연락 주시면 통화 아니라 문자 주고받았으니까. 네. 민생경제 공익법률위원회 변호사님들도 네. 계시니까. 선생님, 명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저는 이제 임세현 소장 저희 인성, 이제 정책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아니 사실 뭐 열심히 일하시고 하신 건 제가 경기 때부터 아니까 그거 말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연애가 무엇이었나? 네? 아, 그렇지. 청춘에는 아니, 청년이 청춘의 독서, 청춘의 연애는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아니, 아니면 가장 재밌었던 데이트가 무엇이었나? 너무 쉬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와이프겠지. 당연하죠. 네. 지금도 연애한다는 느낌으로 생각으로 살고 있고요. 아, 너무 보기 좋네요. 아, 그러면 자, 그럼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지역구에 있는 네. 가장 핫한 뭐 데이트 장소라던가 맛집이나 이런 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게 왜냐면 목요일 TV에 주민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인천 서구 주민분들이 저희 그러니까 정동진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정동진은 정동진 강원도 모래시계도 있는 거예요. 네, 네. 모래시계도 있죠. 반대로 정서진이 있습니다. 어? 정동진은 보통 일출 명소죠. 네. 해가 뜨는 곳인데 정서진은 일몰 노을의 명소. 정서진 우리 저희 지역에 정서진이 있어요. 정서진 와. 바다가 이렇게 있는. 그럼요. 인천 서구 정서진 그곳에 가면은 뭐 데이트도 거기를 몇 번 가본 적도 있고 네. 멋진 노을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민생연구소 MT를 가봐야겠네요. MT가 할 수 네. 있을 정도는 아직은 아니고요. 아니 정서진 갔다가 을왕리로 가면 되잖아요. 아 그것도 괜찮죠. 옛날에 을왕리로 우리 MT 많이 왔으니까. 그래서 아니 또, 나이가 몇 살인데 MT를. 얼마 전에는 이제 저희 네. MT 너무 좋아요. 네. 국화축제. 국화축제. 국화축제도 있었는데 네. 제가 가서 이제 그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네, 가서 네. 인사도 드리려고 가서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오신 분보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검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좀 더 말씀 네. 많이 알렸죠. 네. 아, 국화축제. 그 우리 목욕연투회 단추장님께서 청년연투표는 45세 이하 권리당만 가능하냐. 네 맞습니다. 그거 설명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투표 요령, 투표권자.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일단 여러분 그 전에 8시까지 오늘 보궐선거와 네, 그래, 서울시 진짜. 교육감 선거를 네. 할 수 있으니까요. 8시까지. 8시까지 꼭 좀 투표. 네. 나 하나쯤은 하지 마시고 꼭 가시고요. 네. 이번에 저희 청년 당원 전체 45세 이하의 권리당은 모두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이전에는 한 몇십만 명 되는 그 청년 당원 중에 2,000명만 샘플로 뽑아서 ARS를 원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와. 이야기인가라는 의문이 있었고 그건 잘 고쳤네요. 진짜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결단을 해주신 덕분에 그리고 후보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후보들 모두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죠. 모든 당원이 참가하는 축제로 만들자라고 해서 모두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일은 10월 23일, 24일입니다. 네. 딱 일주일 후 예,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아마 문자가 갈 겁니다. 문자를 보시고요. 그 링크 들어오셔서 꼭 투표를 해주시고 아마 선호 투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선호 투표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위에 제 이름을 뽑아주시면 되는데 네. 10월 23일, 24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의 축제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와, 아 너무 그러니까 전 저조차도 지금 당원이 된 지 10년이었는데 청년연장 선거 그렇게 2,000명 샘플 뽑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직선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건 민노이 잘하는 거죠. 네. 당원 주권, 당원 참여. 임세은 우리 소장님도 청년연장 유권자이고요. 우리 텅디 피디님도 안녕TV, 우유정TV의 청년연장 유권자이고 또 우리 자매TV 중에 박예슬 톡톡TV도 청년연장 유권자 인천에 지금 멋진 벌써 청년. 유권자 3명이다. SJYH님 1017 좀 전에 신랑선 서울시 교육감 투표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 이제 벌써 이제 2분이나 지났어요. 저희가 2분 더 붙들고 있었습니다. 보내드려야지. 이제 마지막 예, 말씀. 보내드려야 그러니까 잠깐 네. 이야기, 어떻게 보면 오늘 1시간 정도밖에 못했는데도 굉장히 기분 좋고 유쾌하고 뭔가 정말 힘이 되는 방송이거든요. 의원님 이렇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네. 혹시 당선되시면 바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죠. 저는 이번에 전국 청년연장 선거에 도전하면서요.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목용종이 청년연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청년회가 또는 민주당의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컨텐츠를 모아주시는 거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우리 민주당원
우리 청년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될 일들입니다. 저는 청년위원회가 청년위원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청년위원장이 청년위원회, 청년당원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동아리 같은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좀 더 가볍게 접근할 수도 있고 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더 즐기고 있어야 외부, 우리 당이 아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저기 재밌겠다. 나도 저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효능감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한번 느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같은 정치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친근한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월 23일, 24일 양일간 투표하니까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제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희 인생자의 마음을 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지금 국정감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도 어쨌든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까지는 보궐선거 관심 가져주시고 내일부터 저희 전국위원장 선거 특히 청년위원장 선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찾아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당장 금요일날 네. 박병규 광산구청장님이 오시는데 3시에? 네, 3시 금요일 3시에요. 일자리 전문가 임세은, 네. 네, 일자리 전문가 이재명과 함께 일자리 대량 창출했다는 목표로 오시거든요. 임세은 식당TV 아니면 특별면 한 번 더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6시 10분에 바로 이어서 뉴스공장 민생상황실의 스타 우리 활동가님들 세 분 오십니다. 네, 예. 저희는 내일 제가 처음 나가는 프로인데요. 그 김어준 겸손 힘들다 하부 채널이라고 하나요? 그 홍사훈 쇼에 홍사훈 쇼 네, 내일 오후 4시에 나갑니다, 여러분. 아, 저한테 연락 왔었는데. 네, 4시에 나갑니다. 역시 임선사님 잘 나가시는군요. 네. 민중을 위해 잘 나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네. 예. 자, 여러분 모경재 의원님께 항상 큰 응원과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주 민주당과 범민주진보기획실에서 큰 일을 해주실 분이라는 확신을 오늘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따 6시 10분에 바로 또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5분 후에 시작.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